믿고 보는 배우 정우성 열혈 신인 감독으로 돌아오다. 실증이 없어. 근데 진짜 현장에서 아 이게 진정한 갑을 관계구나. 배우들의 거침없는 폭로전까지. 어떤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질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또 두려움도 있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베테랑 배우 정우성의 파란만장 감독 도전기 영화 보호자 비하인드 함께 하시죠. 전 많은 걸 후회했다. 살면서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을 다 후회했어. 조직의 보스를 대신해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수혁. 그는 출소하자마자 새로운 보스 은국을 찾아가는데요. 수혁은 은국에게 조직을 나가서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합니다. 그러나 은국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어떻게 하라고? 흔하고 뻔하게? 평범하게? 평소 수혁을 질투하던 성준은 2인조 해결사, 일명 세탁기에게 수혁의 살해를 의뢰하는데요. 어디로 갔어? 할 수는 없어. 어차피 넌 죽을 거니까. 그렇게 오로지 평범하게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수혁. 과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평범한 삶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보호자에서 정우성 씨가 메가폰을 잡은 것만큼 화제가 된 것은 바로 화려한 캐스팅이었는데요. 먼저 김남길 씨는 세탁기의 멤버 우진 역을 맡았습니다. 어디에도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천진난만한 그 순수함이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함과 잔혹함 잘 뭘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무서운 그런 인물입니다. 김남길 씨는 영화 헌트에서 카메오로 특별 출연하며 정우성 씨와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번에 감독과 배우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실은 부담스러웠어요. 현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감독님. 이미. 네, 배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모든 현장에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쉽게 못 가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걱정은 곧 현실이 됐죠. 쉴 틈이 없어. 근데 진짜 현장에서 나중에 우리 배우들도 그런 얘기를 해보겠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너무 굉장히 숨막히는 이게 헌트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에 물론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우진 캐릭터를 보고 단번에 김남길 씨를 떠올렸다는 정우성 씨. 익살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김남길의 모습이 잘 이 수혁이라는 어떤 수혁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둡고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덜어줄 수 있는 어떤 반대극부의 밸런스를 생각하면 김남길 배우가 딱 저에게는 원하는 어떤 우진의 모습이었죠. 사냥개들에 이어 또 한 번 살벌한 캐릭터로 돌아온 박성웅 씨는 조직 보스 은국 역으로 보냈는데요. 정우성 감독과의 촬영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정한 갑을 관계구나. 를 느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디렉션을 주시는데 손발을 다 묶어놓고 박 배우님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손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 묶인 상태에서 다 하면은 마지막 테이크 때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그럼 전 또 그래요. 어차피 안 쓰실 거잖아요. 한편 현장에서는 박성웅 씨의 캐스팅 비화를 두고 작은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원래 은국은 다른 배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김남길이가 네. 네. 아 형 무슨 소리야 나쁜 놈은 박성웅이지. 제 신장에 대응을 했을 때 대적할 만한? 네 대적할 만한 어떤 그런 피지컬적인 모습과 그리고 제 앞에 섰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약간 누를 수 있는 듯한 그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박성웅 씨일 수밖에 없었고요. 박성웅 씨는 이번 영화에서 파격적인 장발로 변신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장발에다가 수염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좀 했는데 테스트 촬영하는 날 후회했어요. 아니 반가발이어서 한 4시간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땡기고 막. 주인공 수혁을 연기한 정우성 씨는 감독과 배우 역할을 동시에 소화했는데요. 그의 액션 연기를 직관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김남길 씨. 저도 몸을 안 사리는 배우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서럽죠. 비빌 때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직접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하는 그 다른 액션에 관련된 작품을 할 때도 우성형은 직접 해. 나 내가 하겠어.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데 쉽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네요, 형님. 신인 감독 정우성의 연출 데뷔작 구호자. 그의 도전이 어떤 빛나는 결과를 빚어낼지 기대하겠습니다.